네, 아파트 주변에 나무 근처에서 자라는 버섯들입니다. 모양이 특이한데요. 특이하죠, 모양이요? 얘는 또 아주 길쭉하게 자라 있고요. 좀더 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꼭 산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나무 근처에 얘도 지금 버섯입니다. 네, 버섯인데 제가 살짝 만져보니까요, 표면이 굉장히 스펀지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먹으면 즉사할 수도 있고 그냥 위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 난간 바로 아이들도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난간 옆에 나무 쪽흙 주변에서 자라는 버섯들이기 때문에 독버섯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관리소 직원들이 이런 것들은 없애주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도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쎄 어떤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라도 곧 수거해서 없애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 군대에서 이제 산에 이제 단체적으로 올라갔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산에 그 뭐죠? 풀을 뭐랄까요? 우리가 먹는 풀인 줄 알고 먹었다가 아주 그냥 혼쭐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이나 산에 자라는 것들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아서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계속 돌아봤는데 쓰레기도 많고요. 막 사람들이 함부로 막 쓰레기도 버리고, 예, 여기는 뭐 음료수병이라든지 캔도 있고 많이 더럽네요. 우리 주변 이렇게 흙이 누군가 던진 쓰레기로 더러운데 아무쪼록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아무 흙에서 자라는 또는 산에서 자라는 들에서 자라는 버섯 종류를 함부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독합니다. 또풀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상담받고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마세요. 특별히 아무한테나 상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요. 학원 가든 뭐그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꼭 이름 안 대도 되겠죠? 별천지라는 이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속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은 귀신으로 충만하잖아요. 악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상담하라거나 안수를 했다가는 뭐 사모님이다, 뭐는 목회자다라는 빌미로 아이든 여러분들의 머리를 맡겼다가는 안수를 위해서요. 정말 큰일 납니다. 또 악령으로 충만한 자들과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아이를 상담 명목하에 맡기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상담하는 일이 없길 원하고요.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